신비니를 저희가 성지 순례하고 이제 다시 인도로 넘어와가지고 예, 수라바스트리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이쪽 지역은 예, 그 전에 부처님 시대에는 이 지역 이 동북부 지역이 10개국 연합 10개 정도 되는 그런 나라들이 다스리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중에 이제 큰 나라가 지난번에 갔었던 중림정사 부처님의 처음 이렇게 교화의 터전이 되었던 이제 코살라국하고 그다음에 아 그쪽이 마가다국이죠. 그다음에 이쪽 북부 지역에 서북부 지역에 있는 이 이제 코살라국이 대국이었죠. 이 두 나라가 힘이 제일 셌던 그런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드디어 수라바스트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기 방금 거기 천불화연탑인데 좀 지나갔던 게 바로 이제 천불화연터라고 해서 부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던 그런 장소로 유명한 곳이죠. 그런데 저녁에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기원정사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네. 예전하고는 문이 좀 다른 쪽에 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전과는 다르게 전기가 잘 돼 있어서 어디 가든지 지금 인도는 그렇던데 다른 성지나 마찬가지로 이쪽도 예, 전기가 되게 잘 돼 있는. 네, 되게 깔끔했었어요. 예. 이 기원정사는 불교에서는 두 번째 뭐 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되게 중요한 절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대승경전들 특히 금강경을 설했던 그런 장소로 유명한 것이고 부처님께서도 이곳에서 되게 오래 머물러셨고 그리고 이쪽은 종교가 이렇게 다종교라고 얘기하잖아요. 많은 종교들이 경쟁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또 그런 에피소드들이 되게 많이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 기원정사를 설립하게 된 거, 이 창건하게 된 건, 예, 그렇죠. 그 수다타 장자라고 하는, 극고도건이라고 하는 그런 처사님이 예, 발언해가지고 만들어진 거죠. 사실은 부처님은 왕사성, 마가다국에 예, 계실 때에, 예, 뭐, 일부는 장자기 때문에 이렇게 장사를 하러 다니는 거죠. 이 무역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 매제 집에 갔을 때에 그 자기에 대한 그런 대접이 소홀한 게 좀 소홀했는데 그때 알고 봤더니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기 위한 뭐 그런 건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같이 그 법회에 참석해서 참석하고 예,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셨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예, 자기 나라 즉 이 수라바스티에도 오셔가지고 코살라국의 수라바스티에 오셔서 저희도 좀 법문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을 때 부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도 이제 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중림정사하고 같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장소를 물색했는데 이곳이 바로 기타테자 왕자의 땅이었던 거죠. 이거를 자기한테 이걸 팔라고 했는데 기타테자가 안 파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농담 삼아서 금으로 깔면 뭐 팔 수도 있다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는 진짜로 깔아버렸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나중에 왜 그런가 했더니 부처님이 탄생하셨는데 이곳에 오셔서 정진하고 저희 교화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타 태자도 그 얘기를 듣고 본인도 그런 복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래서 예, 그래서 두 분의 이름을 따서 기스국고동원이라고 이 예, 길에서 기원정사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곳이죠. 여기 지금 아난다 보리수 나무가 지금 중앙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여기 저기 네. 보리수 나무를 돌고 그다음에 저희가 여기서 잠깐 기원정사 오는 예불을 여기서 드렸죠. 이쪽 지역은 보다도 저 밑에 지역이 보이는 곳에 그쪽에 이제 부처님이 직접 머물러셨던 이제 금당 자리도 있거든요. 그 공사 중이었던 거기. 네, 거기 공사 중이라서 못 가게 막혀 있었던 거로 기억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못 갔고 이쪽 지역을 지금 돌고 있는데 이 기원정사는 사실은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이게 이쪽에 있던 왕. 프라세나치트 왕도 왕은 종교에 대해서 이 당시에는 다 종교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이렇게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인도에서는 특히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다른 종교에 신복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죠. 자이나교도 이쪽에 되게 많이 펼치고 있었던 그런 곳이고 그래서 육사외도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육사외도들이 대부분
여섯 종류의 그 외도들인데 거기에는 자이나교도 들어가요. 그런 교도들이 있는데 다른 종파의 그런 다른 종교의 그런 지도자들이 봤을 때는 부처님이 이곳에 터전을 잡으면서 되게 위기감을 느꼈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먹고 살게 없다. 우리는 다 이제 망한다. 뭐 이런 분위기였던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부처님을 모함할까 이런 말을 했는데 역시나 그 당시에도 이게 남성 여성 뭐 이런 것들로 하면 스캔들. 사람들한테 많은 이슈가 될수 있으니까 뭐 그랬던 걸 같아요. 예, 그 당시 아주 되게 미모의 그런 수행자가 있었는데 타종교죠. 그쪽에 있는 친차라고 하는 그런 미모의 그런 여 수행자가 있었다고 그러죠. 그 여 수행자가 우리 야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소연을 했대요. 그랬더니만 자기한테 맡겨라. 그래놓고는 되게 10달 가까이를 이게 계획을 장기적으로 잡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신도들이 부처님께 들어갈 때 아침에 이제 예배하러 들어가고 법문들어 들어갈 때 정도 되면 기원정사 입구에서 서성거렸던 얘기예요. 그러다가 반대로 나왔단 얘기죠. 그리고 다시 신도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정도 돼서 다시 이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반복한 거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묻지 마라 이래놓고서 그렇게 해서 한 8달, 10달 다 됐을 때 그때는 이제 나무로 된 바가지를 만들어서 배에다가 하고서는 이제 법회하고 있는데 쳐들어가는 거잖아요. 들어가가지고 부처님께 책임지라고 하는 거죠. 예, 아이는 당신이라고 이렇게 다 놀래가지고 전부 다 접어가고 있을 때 근데 경전에는 그렇게 나와요. 뭐이네 마리의 쥐가 그런 하고 있을 때 나와가지고 기어 올라가지고 그 옷을 갉아서 그 나무가 떨어지게 했다. 그래서 나무가 떨어져서 그 들통나게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인드라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이런 일화도 있고 그 밖에도 또뭐 어떤 미모의 또 어떤 다른 여수행자가 이곳에서 이제 시체로 발견되는 거죠. 그것도 이제 모함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죽여놓고 부처님이 죽인 거라고 이렇게 해서 그때는 제자들이 되게 힘들었다 그래요. 뭐이 포살 아니 나갔을 때 이게 탁발을 나갔는데 밥을 안 주니까 답을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부처님께 여쭙다 그러죠. 여기 포기하고 가자고 이쪽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며칠 있으면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그런데 진짜로 며칠 안 지나서 그 진실이 밝혀져서 뭐 계속 불교는 계속 유지됐다 이쪽에서 뭐 그런 에피소드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만큼 이쪽 지역이 종교 간의 그런 갈등, 그런 종교 간의 경쟁. 서로 경쟁 이런 것들이 되게 심했던 곳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또 금강경 설법지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저희도 금강경이나 그 밖에 다른 경전도 여기서 설해진 거로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저희한테는 이제 금강경 설법지로 되게 유명해서 대승 쪽에 있는 스님들은 대부분 이곳을 되게 많이 이쪽 가면 기원정사 하면 대부분 이제 금강경이다 그래서 가면 독송을 했었죠. 금강경은 항상 독송을 하고 오죠. 이 금강경 독송편은 따로 제가 업로드를 할 예. 예정입니다. 저희도 여기 금강경 독송했죠. 예, 한 30분 정도. 예, 그 정도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이제 예불하는 거고요. 여기서 한번 예불하는 거고. 그다음에 주변에 좀 있다가 저희가 또 뒤에 가서 참석을 하지만 참배를 하지만 참배라고 하긴 그렇고 앙굴리마라라고 하는 또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이분도 결국은 외도의 제자였던 얘기죠. 결국은 뭐 살인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그때 가서 좀 얘기를 하고 사실은 부처님 제자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게 악마인 사람들, 밖으로 얘기하면 악마 같은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너무 우둔해가지고 뭐가 안 되는 기억을 잘 못하는 그런 주류한 특화처럼 이런 사람들도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지금 현대 이야기로 보면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을 거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부처님 가르침은 이 당시부터 얘기 나온 게 보면 악한 사람이든 아니면 그다음에 또 이렇게 정신적으로 모자란 사람이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모두에게 불성은 동일하다는 얘기를 전달해주고 있는 거죠. 지위, 그 신분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문제될 게 없고, 그 다음에
머리가 똘똘하고 머리가 좀 둔하고도 관계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악한 사람, 착한 사람 이런 것도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불성은 다 가지고 있는 존재고, 그렇지만 업에 의해서 오염돼 있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 모든 중생은 다 평등하다. 어떤 면에서 보면 불성을 가지고 있는 면에서는 뭐 서로 다 평등한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일화들도 나오는 게 바로 이 기원정사에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 지역에서 되게 많이 그 일화들이 배경이 됐던 곳이 바로 이곳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기원정사 참배 끝내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 있던 이제 수라바스티크 즉 사위성이라고 성이 있고 그다음에 왼쪽에 앙글리마라 그 토굴이고 오른쪽이 다음 예 곳이 오른쪽에 이제 수라바산 집단. 가면서 앙글리마라는 50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던 그 당시 유명한 바라문의 제자였다고 얘기하는데 인물도 좋고 그다음에 몸도 되게 건강해 보였기 때문에 그 바라문의 부인이 이제 흑심을 품었단 얘기죠. 외출한 사이에 이제 유혹을 했는데 예, 앙글리마라가 거기에 응하지 못했던 거죠. 예, 거절하니까 그 모욕감 때문에 복수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이 돌아왔을 때 이 제자가 나를 어떻게 하려고 했다. 이래서 그 제자 그 바라문이 앙글리마라에게 예, 너는 이제 공부가 다 됐는데 하나만 완성하면 된다. 뭐냐면 하루 사이에 100명이 되는 사람들의 손가락을 잘라서 목걸이를 만들어 하면 완성하게 되면 그럼 너는 바로 완성이 된다. 공부가. 그래서 칼을 내주는 거죠. 이 칼을 들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다 살인하는 거죠. 그래서 99명까지 죽이고 딱한 명이 남았을 때 사람들이 다 숨어서 이제 더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자기 어머니가 나타나니까 어머니를 이제 해하려고 했을 때 부처님이 놔두시는 거죠. 그때 유명한 거죠. 뭐 계속 거라 쫓아가면서 그러는데 부처님은 나는 계속 서 있는데 네가 움직이고 있는데 왜못 따라오냐? 네가 움직여야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정신이 들어가지고 왜 불교에 귀의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는 그런 제자의 얘기죠. 여기는 이제 수다타 장자 집터. 예, 여기는 수다차 장자의 집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가보면 요즘에 만들어 놓은 곳이니까 뭐 실제로 이랬을까? 아까 이런 건. 앙글리마라 집터랑 사이즈가 예, 뭐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비슷하고. 저도 저희 의아했어요. 올라갔을 때 보면 저희도 뭐 여기 가이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올라갔을 때 이게 얇은 게 웅덩이처럼 이렇게 막 떨어지면 큰일 날 거, 올라오지 못할 지금도 그럴 것 같은데 여기 그래서 그 사이로 넘어갔던 것 같은데요. 네, 여기가 여기 뭐냐 저기서 그랬더니 나옵니다. 바로 이게 금을 넣어놨던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데요, 이런데 이런 게 뭐냐니까 뭐 설명은 이게 금을 넣어놨던 곳이다. 자꾸 금이라고 하는 이유가 아까 그 기원정사 할때 이제 금을 깔아서 뭐 그런 했던 그 일화 때문에 아마 그런 상징성으로 만든 것 같아요, 뒤에. 근데 뭐 금을 사실은 경전 속에서는 금을 자기가 있는 금 가지고 다 깔고 모자라 가지고 금을 샀다고 그러거든요. 다른 데서 막 사가지고 막 계속 모자란 금들은 돈을 주고 사가지고 깔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쪽에 보이는 게 이제 사위성이라는 얘기인가요? 궁궐터? 네. 뭐 이게 토성처럼 돼 있대요. 종아리 지옥에 빠졌던데 여기는 부처님께서 제일 공덕을 쌓았던 수달 장자 있던데 나중에 부처님을 비방하다가 나중에 상한교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던 그런 자리. 진짜. 여기 중간에 어딘지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오는 거기는 원장님은 키 받으려고 수다타 장자 되려고 그다음에 저희 돌아와서 이좀 여기 이제 그다음에 그 한국절 아 저희가 한국절을 또 이렇게 한국절 천축선원이라고 기원정사 가까이 있는 거기를 잠깐 방문했었습니다. 굉장히 그 규모가 큰그 절이었어요. 여기는 여기 한국 불자들이 가면 아니 한국 불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른 어디든지 불자들이 오면 이게 숙식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거예요. 절에는 숙박 방이 시설을 다 갖추고 있는 거죠. 대신 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렴한 돈으로 묵을 수 3달러인가? 있게끔. 저희 그때 갔을 때도 외국인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순례객들이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인도로 가거나 기원종사 참배할 때는 이런 절들을 이용하면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안전하고 좋겠죠. 한국. 이분이 주지스님 말씀도 따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벽두에 광장 큰 소리를 모시고 이제 순례하신 불자님들, 부부님들 괜히 마음이 홍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에 저쪽에서는 주지사를 맡고 있는 대인이라고 하고요. 저는 우대산 월정사 출신이고요. 천부라엔터는 부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던 그런 장소고, 그다음에 그 기적을 보인 다음에 하늘나라의 마야 부인을 제도하러 올라갔던, 요즘 얘기하면 공항 이제 비행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도솔천으로 올라갔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내려오시는 곳이 네, 다음에 우리가 가는 쌍카시아로 내려오셨죠. 네,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건 대단한 기적을 보여주셔서 이곳에 있었던 다른 종교인들을 압도해서 불교가 번창할 수 있었다, 불교가 받아들여지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